안녕하세요, 하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아까 제가 올린 그 수차를 끝없이 세워봅시다. 이거 잘 봤나요? 그럼 2탄은 내일 하면 좋고요. 그거는 일단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오늘 진짜 땀이 뻘뻘뻘뻘뻘뻘뻘 흘리면서 최강의 포식자를 잡았습니다. 바로 여기 일단은 이거는 여기 이제 저랑 지금 약간 이게 흐릿흐릿하게 여기 약간 뿌옇게 됐는데요. 체지통이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친구는요. 딱 보시면은 얘는 매부리 유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송장 메뚜기 여기 엄청난 방아깨비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등검은 메뚜기 오랜만이죠. 이제 가을 되면은 가을이 되면 이제 등검 메뚜기들 짝짓기를 하러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 최강의 포식자 바로 돼지 어치를 잡았습니다. 근데 돼지 어치를 진짜 귀한 거거든요. 야, 보세요. 이빨 보이시나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돼지. 그다음에 사슴벌레도 아직 있습니다. 암컷도 제가 잡았는데 암컷은 지금 숨었네요. 계속 왜 숨는 거야, 나. 자, 돼지였지. 어디 갔냐. 여기서 안 보이네. 이빨을 지금 막 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나? 보이시나요, 여기 돼지였지? 와, 진짜 크다. 방아깨비 거의 수준입니다, 방아깨비가. 근데 좀 흐릿흐릿하네요, 이게. 왜, 이게 먼지가 껴서 그런가 하는데. 보세요. 와, 돼지 어치 보이시죠? 저기 방아깨비 머리 위에. 제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워낙 강자여서 손에 물리면은 되게 아프거든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저 그래도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어치야, 일로 나와. 돼지어치에게 물렸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아프다. 역시 여러분들, 돼지어치를 잡을 때는 손으로 잡으면 안 돼. 너무 아프다. 야, 돼지어치 못 잡았어. 나는 지금 딱 기회네. 딱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크죠? 메뚜기보다도 훨씬 커요. 야, 메뚜기가 딱 어디였냐? 메뚜기 딱이 정도 되고, 딱 카메라 쓸 때, 이 정도 돼지였지. 이따만해. 뭐야. 더 멀리 있는데, 얘 뭐야, 크다니. 야, 진짜 크다. 거의 저 손가락만 해요. 아, 저 손가락보다 크지. 와, 얘가 근데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제가 풀을 살살 아래로 내려왔더니 도망도 안 가더라고요. 풀이 이렇게 있으면요, 내리면은 곤충들은 이렇게 내리면은 그냥 도망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딱 잡으려고 하니까, 저기 포충망으로 딱 잡으려고 하니까 걔딱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곤충들은 억새 밑에 있는 흙으로 들어가면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바닥에 딱 있어가지고 다 찾았습니다. 와, 야, 엄청나죠? 야, 진짜 크다. 저는 여러분들 이게 동쪽요치, 아니 돼지요치보다 좋은 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동쪽요치입니다. 근데 그건 한국에 없고요. 고유종이기 때문에 일본에만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한번 일본 놀러 가면은 여러분한테 동쪽요치 잡는 거 한번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동쪽요치 같은 경우는 산지, 일본에 있는 후지산 이런데 한번 그런 언덕 같은데 그거랑 같이 있는 언덕 같은 데에서 한번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크다. 여기는 방앗개비, 여기 보실, 보세요. 우와, 방앗개비도 크죠? 야, 더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상한 게, 방앗개비 여기 이빨이 한쪽이 부러졌더라고요. 내가 너무 세게 잡아서 그런가? 그리고 저기 있는 등을 돌리고 있는 매부리 새끼. 내가 저거 뚜껑 연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방앗개비. 저기 있는 돼지. 우와, 크다. 우와, 진짜 커. 우와, 이거 진짜 크죠? 얘는. 우와, 갈색. 그냥 등은 갈색이고, 밑에는 초록색. 그냥 발은 약간 연두색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암컷은 왜 자꾸 숨는 거지? 사슴벌레 암컷은 제발 나와! 야. 너 암컷 어디 있는지 알아? 제가 젤리도 다 갈아서 넣어주고 있는데, 이제 젤리가 딱한개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풀어줘야 될까 싶습니다. 어차피 사슴벌레랑 같이 있으면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네, 얘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가 없을 때, 이 돼지어치가요, 짜다다따, 뚜두두, 뚜뚜루, 이렇게 울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저가 잡을 때 이거 저가 잡을 때어 억새 이제 들어도 근데 그 소리를 잘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곤충들은 되게 특이하게 저 최대한 따라하면은 들어도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진짜 크게 들려요. 진짜 크게 들려가지고 그게 정말 저 가까이 딱저 저랑 딱 붙어 있는 억새에서 계속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얘가 반대편에 있었어요. 반대편 억새 같은 이렇게 생겼으면 저는 이쪽에 있고 걔는 이쪽에 있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하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물좀 마시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억새가 딱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억새가 딱 이렇게 있으면 이거로 막 이렇게 올라와서 딱 올라왔거든요. 근데 진짜 컸어요. 제가 본 요치 중에서 제일 컸어요. 얘가 아무래도 이름이 돼지어치라 보니까 와 엄청 크네요. 진짜 근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 돼지어치라고 그냥 여치인데 정확히 말하면 돼지어치라고도 합니다. 네, 질띠 여치라고도 불러요. 네, 그냥 여치라고도 불리고요. 저가 이 매부리가 저가 잡은 것이 제일 큰건줄 알았는데 얘야더 크네요. 와얘 진짜 커요. 와와저 그리고 눈그 발바닥도 와 발바닥 저기 앞에 있는 발에 약간 가시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걸로 이제 풀이 약간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딱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 신기하다. 참, 곤충들은 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왜 풀벌레를 좋아하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풀벌레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풀벌레를 좋아하냐면요. 저는 약간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 울음소리도. 엄마가 잘때 귀뚜라미 저거 잡았었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땅속으로 숨었어. 귀뚜라미는, 마른, 저런 빨간색, 사슴벌레 좋아하는 저런 풀잎에 이렇게 숨어요. 그러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좀더 좋아요. 그래서 잠올때 완전 그냥 자장가예요. 네. 근데 여친은 울긴 우는데 약간 잠을 깨우는 드랑 약간 이렇게 울거든요. 여치배짱이처럼. 그래서 잠잘 때는 약간 근데 얘가 약간 안 좋은 점이 잠잘 때도 울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그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시끄럽고 노래 소리가 약간 기름이 끓는 것처럼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얘가 워낙 강자다 보니까 방아깨비는 채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 조금 꺼내가지고 방아 찍고 방아 찍는 모습 좀 보고 제 살을 먹으라고 한번 해봤더니
먹진 않더라고요. 근데 쟤는 얘 메부리도 있잖아요. 메부리가 여치과거든요. 여치과 뭐 배짱이, 메부리, 여치배짱이 이런 애는 다 여치과에 속하거든요. 여치과는 대부분 잡식,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과는 방아, 개비, 삼성어, 메뚜기, 메뚜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뚜기과는 채식을 해요. 그래서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그냥 다 초록색이야.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메뚜기, 이런 증거 메뚜기는요, 가을에 나와서 마른 풀을 먹기도 하고 이제 약간 갉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잡식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돼지여치는 완전 육식을 하죠. 제가 돼지여치 한번 핸들링 지금 했거든요. 아까 잡으려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바로 그냥 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이 너무 아파. 자, 이런, 그래서 등은, 그래서 얘는 약간 색깔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등 부분 약간 갈색,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는 뜻. 그 다음에 초록색인 이유는 풀을 좀더 많이 먹었다는 거죠. 네. 지금 막 손이랑 배를 막 핥고 있는데 몸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냐면은, 이제 가을이 곤충들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절입니다. 왜냐? 왜냐면 이제 그때 짝짓기를 하고 나오는 등거운 메뚜기, 진짜 등거운 메뚜기 여기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풀숲 한번 뛰어들자마자 그냥 등거운 메뚜기가 기관총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잡으면은 유치를 이렇게 여기다가 호텔에다가 놔둘 자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메뚜기는 어차피 울지도 않고 다음에 뭐 그냥 제가 많이 잡아봤으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좀딱두 마리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마리 보이시나요? 성장메뚜기랑 여기 등거운 메뚜기 잡았습니다. 근데 등거운 메뚜기 진짜 오랜만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튼 여친은 왜 우냐면은 여친은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짝짓기를 할 시절입니다. 여친 풀벌레 얘기는 가을이 이제 짝짓기를 할 시절이라가지고 내 노래가 제일 예쁘지 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곤충들은 쨔 하고 약간 이상하게 우는 걸왜 좋아할까요? 그게 사람이라면, 만약에 얘가 사람이라면은 방탄소년단? 이 정도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슴벌레도 가을에 많이 나오죠. 사슴벌레 보이시죠? 근데 사슴벌레가 신기하게 공격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제가 키우던 변메뚜기는 죽었다. 안 돼. 여러분들, 변메뚜기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변메뚜기 어디 갔지? 아니야, 여치 보여드릴게요. 여치. 저말안 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여치. 울음소리도 듣고 싶은데, 울음소리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엥. 저 지금 약간 울기 시작했는데, 아, 이건 사실 제가 목소리로 그냥 한 겁니다. 아, 제발 좀 울어라. 예치야, 제발 좀 울어줘. 근데 이빨이,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이거 보세요. 자, 예치 인터뷰 한 번만 해보세요. 예치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왠지 강하게 말할 것 같은데. 자,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예치. 안녕하세요. 저는 여치입니다. 저는 돼지여치예요. 꿀꿀. 저는 다른 메뚜기를 잡아먹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하이미도 제 이빨에 물렸어요. 진짜 돼지처럼 약간 얘기를 하는데요. 오,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잡아먹는 건 아니겠지? 으아, 유치야, 나 잡아먹지 마. 내 잡아먹는 게 아니야. 와, 진짜 돼지처럼 이 약간 괴상하게 우는데, 괴상하게 말합니다. 약간.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오, 뭐야 뭐야, 갑자기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막 공격하고 있어. 오, 메뚜기. 오, 메뚜기 도망쳤다. 메뚜기가 위로 도망쳤습니다. 와. 제 성장 메뚜기 위로, 지금 벼메뚜기가 잠깐 내려갔다가 여치가 있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여친 지금 이빨을 막 벌리고 있어요.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점심 먹어야 되거든요. 아직은 점심도 못 먹었어. 근데 이게 약간 흐릿흐릿하게 됐네요. 왜 그렇지? 자, 여친 보이시죠? 와, 크죠? 근데 방아깨비보다는 조금 작다. 근데 여친은요 엄청 육식을 하기 때문에 배짱이도 잡아먹는데요. 근데 여친보다 배짱이가 좀 더 육식을 많이 하긴 해요. 네. 네, 아무튼 오늘은요 제가 여치 소개해드리고요. 네, 하이니스토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